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다 보니 소음이 좀 있습니다. 자, 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뒤쪽은 가야산 국립공원, 앞은 그리지거리기 없는 뷰가 좋은 위치의 전원별장 부지입니다. 오늘 뭐 비행기 훈련은 뭐하노? 조용해지질 않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배군리카는 곳입니다. 가야산 국립공원 아래 자락에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 앞에 도로를 중간에 두고 있는 땅입니다. 자, 이거 오늘 뭐 전쟁 터졌나? 내가 갈 때마다 뭐 자꾸 비행기가 오고 가는 오늘은 희한하네. 자, 바로 이제 우리 땅은 2차선을 접해 있거든요. 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아주 좋다. 그 뒤쪽에 이제 가야산 만물상, 칠불봉 다 보입니다. 자, 우선 그 드론 영상을 먼저 보고 현장 위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드론 영상. 가야산 뷰가 정말 멋지다. 이곳은 그 유명 관광지입니다. 가야산 국립공원도 있고. 자, 우리 땅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그 마을 간판이 있죠. 북두림이라고 있습니다. 북두림 있는 요 땅부터 해서 그 다음에 뒤쪽에 그 성주군에서 지어준 정자 한동 있고요. 자, 여기 지금 전화선하고 그 통신탑, 이거는 우리 땅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도변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방도 국도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참깨 심으나는데 엉망으로 심으나네. 자, 278평인데요. 우리 땅 경계는 요까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선 도로 약 40m 정도 접해 있다 보고요. 그 다음에 2차선 도로에서 저쪽까지 길이가 약 40m 된다고 보면 됩니다. 폭 제일 그 넓은 쪽이 40m, 또 길이가 제일 긴 쪽이 40m 정도 됩니다. 오늘 와이카는 아이씨 전쟁 터졌나. 비행기가 계속 지나가네. 자, 뭐 오해됐던 간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무실 가서 또 브리핑 이어나갈게요. 자, 정자 뒤에 넓은 반석이 하나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집 짓고 그 터서거리에 그렇게 놓고 활용하면 되겠다. 뭐 앉아가지고 뭐 밥상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밥상 같은 거 이런 거 놓고 밥 먹고 뭐 하면, 아이고야, 이거 너리바위가 좋다. 좋네. 그리고 왕번나무가 한 그루 서가 있습니다. 그 2차선 도로하고 높이가 거진 높낮이가 비슷해서 뭐 토목공사 이런 거는 이미 다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전기는 지금 들어와 있네요. 저기 전신주에서 여기까지 지금 컨테이너가 있는데, 컨테이너 이거는 저 사장님이 가져가실라 갑니다. 그래서 땅값만 계산해가지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풀이 오고 제가 저 안에까지 못 들어가겠다. 자, 듬성듬성 백일홍하고 백일홍 하나 둘, 또 코스모스 일부 심겨져 있습니다. 자, 뒤쪽에 그 보면은 가야산이 완전 병풍입니다. 그죠? 자, 이곳은 그 경북 성주군 수련면 백운리인데요. 지역은 여기가 생산관리지역이에요.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 55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로는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전원 별장, 그 다음에 또 작은 펜션 운영하실 분한테는 안성맞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매매금액은 우리 사장님 희망가격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 동네 그 좌향이 동남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 전기 인입 가능하고 하수도 설치 가능합니다. 정화조를 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밑에 있는 땅입니다. 뒤쪽에 지금 바로 보이는 저기가 이제 만물상입니다. 만물상이 보이고 그 다음 저쪽에 정상 칠불봉도 보인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2차선변 약 40m 정도 접해 있고요. 폭이, 그 다음에 길이가 2차선에서 가장 긴 쪽이 약 40m 정도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집 짓고 또 작은 펜션 이런 거 운영하실 분, 때로는 작은 커피 전문점 한 채 짓고 그 다음에 내 살 거 집 짓고 이런 용도로도 괜찮고 뭐 다양도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은 안 됩니다. 식당 같은 거 이런 건 안 됩니다. 지역이 생산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안 됩니다. 주말 뭐 영농 그 예를 들어서 뭐 농산물 가공 어떤 그 체험 영농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또 군하고 또 협의를 해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용도로 우리 저 경북 성주군 수련면 백운리는 땅값도 상당하지만 또 이런 작은 소규모의 땅들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땅 유심히 많아 오셨다가 해발 높은 곳에 기농기촌 아니면은 전원별장 또 펜션 이런 걸로 활용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장 방송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저거 사무실 가서 또 토지 이용객 확인은 또 카카오 지도 이것저것 보면서 또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송에서 다소 지금 비행기가 전투기가 지나가는 바람에 다소 소음이 많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공군 잘못입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통신 탑요 소리가 소음이 좀 나네.
그리고요 지금 저 바로 앞에 여기 고목나무가 우리 땅에 지금 박혀 있습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에 있는 전원 별장부지, 작은 펜션부지 할 만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성주 읍내고요. 이곳이 오령 읍내입니다. 대가야 읍내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대구 광역시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성주 읍내까지 약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다음에 우리 땅에서 대가야 읍내까지 약 15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우리 땅에서 대구까지는 45분,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이고요. 이곳이 이제 백운동 호텔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야산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에 이제 관광지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팔만 대장경 테마파크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소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해인사 있습니다. 해인사. 우리 땅에서 해인사까지는 얼마 안 걸립니다. 우리 땅에서 요 팔만 대장경 테마파크까지는 한 5분 정도 소요되고요. 해인사까지는 약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해인사 소리길도 5분만 하면은 충분하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땅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59번 국도를 접해 있습니다. 59번 국도를 접해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매물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 자, 이쪽 방향이 정남향입니다. 이쪽 방향이 정북이고요. 이쪽 방향이 정서향이고 이쪽 방향이 정동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땅은 나중에 건물을 지으면은 이 방향으로 건물을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 남쪽 방향으로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그거는 뭐 알았어요. 어느 방향에도 건물 지으시면 되니까 큰 염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745-2번지입니다. 1745-2번지입니다. 지목은 전입니다. 지목은 전. 그리고 면적은 919제곱미터입니다. 약 278평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아깝게도 여기는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즉 말해서 건물, 전원주택, 뭐 펜션, 그 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안됩니다. 즉 말해서 일반 음식점은 허가가 안 난다. 대신 커피 전문점은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건물을 55평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바닥면적 55평 굉장히 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소축사 뭐 이런 거 안 된다 이 말이죠. 당연하게 뭐 가해사품이고 밑에 소축사 무방하게 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59번 국도 59번 땅을 접해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장 방송, 드론 영상, 그 다음에 뭐 위성 지도, 그 다음에 토지 이용객 확인 다 봤습니다. 자, 오늘 땅은 귀한 땅입니다. 가야산 국립공원 밑에 전원 별장, 작은 펜션, 카페 할 만한 커피 전문점 이런 거 할 만한 땅이었습니다. 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서비스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엔딩 드론 영상 갑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